아, 지금 달랑 둑 네 둑을 심었어요. 다 해봐야 길이로 해서 20m가 채안 돼요. 밭이 작기 때문에. 밭이 그 직사각형 밭인데 그중 한 군데가 톡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노타리 치기도 애매하고 해가지고 그 자리다가 짜투리 밭이고, 전임 농사 짓던 분이 이 밭을 묵였었어요. 그래서 온통 풀밭이었는데 거기다 이제 한얼마를 심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이제 울타리 삼아서 잡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검정 비닐을 씌웠었는데 그 자리다 파모종을 넣어 심었어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잘 됐어요. 도리어 울타리 같이 잘 돼가지고 이건 뭐 그냥 뽑아 먹기도 아깝고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에요. 여름 내 그냥 가을까지 뽑아 먹어도 남을 것 같아요. 근데 관상용으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마가 이게 이제 한얼마죠? 열매마라고도 부르고 한얼마라고도 부르는데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늘에까지 도달했어요. 지금 한 3m 이상 자랐고 지금 이제 옥상같이 하늘에 매놔서 일로 다 들어가면 돼요. 꺾여 들어가면 되고 열매만 달리면 돼요. 이제 열매마라고도 부르고 하늘마라고도 부리는데 뭐 이름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열매만 열리면 되지요, 뭐. 그리고 이거 이제 뿌리마인데 같이 심었으면 좋았을 건데 비교하려고 열매도 따고 땅속에서 캐고 하려고 약간 늦게 심었어요. 이거는 한달 정도 늦게 심었기 때문에 얘들은 작아요. 얘들도 이제 네 포기를 심었어요. 여기 서너 군데 심었는데 얘들도 이제 한 키가 얘들도 5m까지 자라요. 원래 그 커요. 얘네들은 이제 열매마이기 때문에 그잎 사이 줄기 사이에 열매가 달려요. 그러니까 요런 데쯤 되겠죠. 달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햇볕을 많이 봐야 돼요. 지금 내 손바닥보다 더 커요. 잎대기가 손이 가려져서 안 보이죠. 잎이 엄청 커요. 지금 에너지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중간이 이 정도까지 컸다라는 거. 아직 마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 토종마는 마씨가 콩알같이 아니면 영양 상태가 좋은 거는 이제 강낭콩같이 커요. 그럼 그 씨를 받아가지고 심기도 하고 뿌리를 잘라서 심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100% 이제 열매마로다 커요. 그 뿌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실뿌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조금 심었었는데 너무 늦게 심어서 열매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 올해는 일찍 심었더니 이렇게 상태가 작년보다 현재 두배 이상 자랐어요. 작년에 겨우 씨만 건졌는데 올해는 상태가 매우 좋아요. 여기 이제 그물을 매놨는데 일로 이제 꽉찰것 같아요. 주렁주렁 달린 말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대박! 현재 마가 보이네요. 요게 마예요. 요게 현재 벌써 보이네요. 마가 현재 콩알보다 더 커요. 이게 마 열매예요. 요 위에도 생겼고, 오, 벌써 생긴다. 그러고 보니 보이네요. 현재 여기도 있어요. 이게 이제 현재 동그란 모양인데, 나중에는 이제 말 맑은 모양으로 갈라져요. 모양이 예쁘진 않아요. 둥글둥글하면 좋겠는데, 모양은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현재 마가 생겼네, 벌써. 오. 굉장히 알것 같아요. 지금 보니 그러네. 저 위에 하늘마도 그래요. 지금 이게 콩알만하게 막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 둘, 세 개가 나란히 생겼어요, 현재. 오, 여태까지 못 봤는데 오늘 처음 봤네요. 세 개가 나란히 붙어 있네, 이게. 오, 대박. 맨 가쪽을 볼까요? 오, 여기도 있네요, 현재. 현재 이 정도면 하나에 한 300g에서 400g 정도 될것 같아요, 현재. 오, 세상에. 굉장하네요.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아직 덮여야 되는데,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네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네 뚝심이밖에 안 돼요, 현재 두둑이. 그런데 현재 괜찮아요. 마가 생각 외로 좋네요. 저거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벌써부터 열매가 생기네요. 오늘 처음 봤어요. 앞으로 이제 마가 굵어져가는 모습을 차례대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보세요.